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더위를 주제로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5월 중순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번 여름이 참 덥다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뭔가 그런 뉴스를 보시고 가지고 오신 건지 이 이슈를 가지고 온 먼저 첫 번째 배경 상황부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폭염과 관련된 이슈는 매년마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폭염과 관련된 스케줄링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스케줄링에 따라 일시적으로 좀 주가가 상승되는 케이스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가 최근에는 지금 그 남반구 그러니까는 뭐 스페인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그 동남아 시장 동남아 쪽에 굉장히 좀 그 폭염이 나오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역시 이슈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또 한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연결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함께 좀 보고 갈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자면 그 지난달 그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그 모로코, 알제리 등 그러니까는 서지중해가 있습니다. 이 서지중해가 그 4월 말에 폭염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7, 8월 현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서 한 7, 8월 정도의 수준을 좀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진짜 사실일지 모르겠지만은 마차를 끌던 이제 말 두 마리가 있었는데 말 두 마리 중에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한 마리는 그 쓰러졌고 한 마리는 치료받는 도중에 이제 죽었다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폭염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동남아에서도 베트남이 한 44도, 라오스도 43.5도, 태국이 40도인데 사실상 이 동남아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기후는 굉장히 좀 덥지 않습니까? 더운데 태국의 체감 온도가 54도까지 이제 육박을 하면서 지금 현재 좀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않아졌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게 그러면은 전 전체적으로 좀 폭염이 있어야 하는데 반면에 이제 남반구의 경우에는 호주, 볼리비아 등에 이제 가을 한파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가을 한파가 발생이 됐는데 특히 호주 남동부의 경우에는 20여 년 사이에 가장 추운 5월을 기록을 했고 거기에서 지금 거의 뭐 폭설도 내리고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이상 기후에 따른 지금 영향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 동남아시아나 뭐 서지중해 쪽의 흐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역시 폭염 가능성을 좀 점쳐두고 있고 이게 폭염만 오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상 지금은 장마도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의 폭염 관련주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난달에 전국 그 평균 기온이 13.1도, 근데 평년보다 1도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올해는 굉장히 좀 더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뭐 기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뭐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상을 조금 토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한파 이야기가 나올 때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에서는 설탕 선물을 대거 사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쪽으로 영향이 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게 그 식량난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 그게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식량난이 그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게 그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최근에 곡물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기도 하지만, 그렇죠. 사실상 이상기후에 인해서 폭염 및 가뭄이 좀 길어질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식량난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상황에 봤을 때는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엘니뇨 현상으로서 폭염뿐만 아니라 강수량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어날 전망인데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 사료 비료주의 경우에도 지금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아마도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앵커님께서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설탕과 관련된 이슈도 지금 부각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4월 한 달간 17% 오른 것이 설탕입니다. 설탕이 한 17% 올랐는데 이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부 좀 반영이 되고 또한 영향이 좀 있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 고온 폭우 등의 기후 변화에 따른 그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를 생산하는 인도, 브라질, 태국 등에서 작황이 굉장히 좀 나빠졌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주요 원인들을 통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설탕 가격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좀 피해 상황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또 좋은 상황도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여름 계절 가전, 그러니까 뭐 선풍기나 에어컨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수요가 아마 증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제 판매량도 급증을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좀 이제 그렇게 된다면 전기에 대한 좀 압박감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력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좀 생각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전기료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달 올 2분기에 전기요금을 뭐 킬로와트시당 7원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결국 확정이 되면은 결국 그 월 전기요금이 약 2,400원 인상이 돼서 소비자들에게 좀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외에 지금 좀 오늘 전일 기사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당장 합의가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오늘 발표하는 시기인데 내일로 좀 미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기 요금뿐만이 아니라 가스 요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천연가스도 살짝 올라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이제 전기 쪽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전이 올해 아마 제가 봤을 땐 8조 원 정도 적자를 좀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적자 폭은 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현행 전기 요금이 킬로와트시당 뭐 146원, 그러니까 약 5% 오르는 정도인데 이게 만약에 오르게 된다 한다면 약 2조 원의 적자 규모를 좀 축소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에서는 26년까지 51원 정도 올린다는 좀 전망을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된다 한다면 뭐 전기료만 부각받을 것이 아니라 가스 요금도 제가 보기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 한국가스공사 역시 미수금이 11조 원 증가 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역시 가스 요금도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사실상 전기료는 작년에 지금 시기부터도 계속 올랐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여름이나 그런 이제 가을,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때 보일러를 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무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은 하반기에 크게 이제 그 겨울에 크게 노출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도 올해 그 겨울에 가스 요금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마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관련 종목들을 보는 게 저희 임무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가 궁금한데 사실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도 있고요. 반대로 저는 또 피해를 볼 만한 기업들도 이번에는 좀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일단 수혜주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수혜주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전통적인 그 여름 계절 가전 관련된 종목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타이밍, 그러면 언제 시점이 제일 좋냐라고 좀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 오히려 그 폭염 장마 시작 전인 현재 시점이 투자 시기로 적정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여름 계절 가전과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 그러니까 폭염주와 관련된 종목들은 5월 초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7월에 들어가면 늦기 때문에 7월 정도나 6월 말 정도에 엑시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사실상 그 신일전자와 그리고 파세코가 있습니다. 그 신일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그 창사 이래 작년에 창사 이래 매출액이 2천억 원을 좀 돌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선풍기 회사긴 한데 선풍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보일러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여름으로서만 부각받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그 여름 폭염주로서 유행했던 종목들은 파세코가 있습니다. 그죠. 매번 여름이 좀 더웠을 때마다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최근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네. 때문에 사실 파세코라든지 신일전자에서 나오는 전자제품들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약간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네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매출이 정말 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진짜 포인트인데 사실 파세코의 경우에는 그 창문형 에어컨이 네. 생각보다 그 좀 문제가 많았다. 그 소비자분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파세코가 최근에 초간단 설치가 가능한 창문형 에어컨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현재 시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너무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매우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지금 뭐 전력 수급난을 좀 예상을 해본다 한다면 일진전기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워낙 지금 최근에 3월부터 가파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 주가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비중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기에는 다소 좀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매년 5월마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을 좀 노리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드라이 아이스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5월부터 상승을 하면서 7월에 이제 거의 엑시트가 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태경 케미컬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다. 최근에 그렇다면은 드라이 아이스는 뭐 원재료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원가 부담은 없나요? 사실 원가 부담은 노출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지금 이 폭염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매출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테마로서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좀 잘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한다 하면은 그래도 짧게 재미있는 상황들을 좀 노출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동나비엔은 어떻게 보세요? 경동나비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제 더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보일러 주냐라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경동나비엔이 최근에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한 81% 상승을 했습니다. 그 사실 굉장히 좀 좋지 않았는데 81% 상승을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이달 백스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에서 콘덴싱 에어컨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보일러 회사로서 좀 부각을 받았던 거를 좀 탈피를 하고 이제는 에어컨 사업도 영위를 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사실 뭐 바로 제품이 출시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은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 경동나비엔이 보일러로서 그 북미 시장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게 뭐 하이브리드형 또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봤을 때는 여름과 겨울에 이제 종합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름이 되면 사실 빙과류 관련 종목들도 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 투자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가 늘 어려운 것 같고요. 원가에 대한 좀 부담도 있고 특히나 뭐 설탕 같은 거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있고 정부 측에서는 뭐 지금 가격을 잘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도 마진 스프레드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이 사실상 그 관치 리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게 결국 이제 정부에서도 물가를 좀 그 생활용 물가를 너무 올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리스크는 줄어들기는 했지만 최근에 그 부분들을 떠나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설탕 가격도 모두 오르게 된다 한다면 결국은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빙그레도 기관이나 그런 부분들 수급이 계속 들어가는 시점을 봤을 때는 이러한 매출에 대한 기여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빙그레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하고 오셨네요. 일단 뭐 폭염 관련주 사실은 지금 매수해서 6월이나 7월에 엑시트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